여우 상시벽을 홈다 센서 스팀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이 가중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태평양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인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하는 해양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2013년 이후에 국가안보에 있어서 해양 권익에 대해 강조하고 원해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자에 관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2019년에 발표한 시대 중국의 국가방위에서는 중국의 해양 이익 보호를 국방 목표 중 하나로 명시했죠. 이걸 좀 참조해보면요, 중국군은 중국 재외국민 단체 및 기관의 보호와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해외 작전과 지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거리 전력을 구축하고 해외 물류시설을 개발하며 다각화된 군 임무 수행을 위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략가들은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상대적으로 협소한 근해의 전장에만 의존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장기적으로 원해 작전 능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군의 해군력 증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해군력 강화는 물론이고요, 작전의 필수적인 병참 및 해양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 보급선 증강, 해군 기지 확보 등 해외 기지와 거점을 확보하는데 점차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 이후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군 함정 건조와 함대를 증강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해군 함대 크기로는 미국을 능가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약 350여 척 정도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보유 293척보다 많은 상황이고, 이 수를 더 늘려서 2030년까지 460척의 함정 보유 달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 항공모함을 시운전 중이고요, 레나이급 순양함도 실전 배치, 유생급 수륙양용 공격선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잠수함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6척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6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45척의 디젤 추진 공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점차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거점 항구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해군은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이익 보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투자하기 위해 주요 전략 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군사기지나 군수시설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전략적 목적으로 상업 항구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 소유 및 운영의 국제항구 터미널은 이미 평시에 중국군의 이중용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중용도 항구를 통해 중국은 전세계 주요 지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물류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국은 군사동맹 체결을 통한 항구적인 군사기지 건설보다는 접근협정이나 군수시설 확보 등을 활용하여 중국 군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대일로인데요, 일대일로를 활용해 세계 각지에 있는 개발도상국 항구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여기에 군사적 접근의 성격을 띠는 항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위해 진행된 것이었죠. 중국은 현재 공격적으로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서 대만과의 외교적 경쟁을 통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교국을 기준으로 보면 도서국 중 10개국이 현재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고, 4개국 정도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만과의 경쟁을 통해 대만 수교국들을 전부 다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2019년 솔로몬 제도에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외교 덕분에 솔로몬 제도가 대만이랑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기도 했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2년 5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트, 파푸아 뉴기니 등 8개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해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태평양 도서국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 경제 및 안보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지만 다수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고요, 여기서는 일대일로를 포함한 15개 분야와 기후 변화 관련을 포함한 총 52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 피지, 통가, 바누아투 등 주 태평양 도서국의 훈련과 피복물자, 차량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군 장교관 교류 등을 실시하면서 남태평양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하와이, 감과 상대적으로 근거리 있는 중국 공군 및 해군의 거점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태평양은 미국의 앞마당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드는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이랑 전쟁을 했어요. 스페인, 일본 그 예시죠.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강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소홀했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를 재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2022년 2월과 10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미국의 관여 확대 및 강화 의지가 엿보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역량과 회복력을 쌓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다자간 전략그룹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폐쇄되었던 미국 대사관을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책임 대사를 지명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고위급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2022년 2월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했고요.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USAID, 해양경비대 등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도 2023년 3월에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2년 9월에 미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 및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 협력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8억 1천만 달러,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자금 확대나 기후변화 대응 긴급조치, 보건지원, 안보 협력 및 해양보호 강화 등을 하면서 태평양 도서국과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냐면요. 미국은 파푸아뉴기니와 미크로네시아와 국방협력 및 해양감시와 관련하여 전략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요.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롬브럼 해군기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은 사이버 및 기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등을 대상으로 해저통신 케이블 자금을 조달하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죠. 재밌는 점은 미국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주도 역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수십여 년간 남태평양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진출 확대로 인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공동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지역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개발 원조를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호주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곧 호주에게는 큰 안보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장거리 타격 능력이나 잠수함, 대잠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군사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평양 도서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성 추구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태평양 도서국끼리도 친중, 친밀로 나뉘어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정학 경쟁으로 인해 수혜 지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지역에서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다가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2023년 5월 말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곳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도 넓히기로 했는데요.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와 협력 모색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해양 영역 인식과 불법 어업 활동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원양어업의 남태평양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연근의 생산량의 47%가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불법조업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 영향력도 커지는 것이라서 호주와의 관계를 격상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남태평양 지역에서 미중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간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